자연 부모님 하신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현수한테 그 얘기를 어떻게 태어났는지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아팠는데 현수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되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그 얘기를 자꾸 묻더라고요. 네. 어떻게 낳았지? 이러면서. 현서야, 엄마가 그 현서 정성껏 낳았잖아, 열심히. 그래서 엄마가 현서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주만큼 지하만큼. 우주만큼 지하만큼. 네, 현수님은 저 엄마가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네 강아지 왔구나. 아이고, 네 강아지 왔구나. 또 뭐 해주는 거 있어요? 뭐 포그예요. 어? 포그예요. 아, 포그? 아, 허그. 허그. 자,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보여줄게. 이렇게 안을 수도 있는데 가끔 이렇게 넣어. 그치, 엄마 안고 뒹굴죠? 네. 아이고. 선생님은 좋아하는 걸 노래를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네. 네. 사랑해요. 어, 그래?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작곡이에요? 자작곡이에요, 지금. 가족 모두 아빠, 엄마 사랑해요. 오. 사랑해요. 해요. 즉흥적인 작사 작곡이었어요. 아, 작곡이에요? 아, 네네. 예. 작곡 했네. 괜찮아요. 저도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요. 할머니한테 또아리라는 기분 또아리?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아, 또아리 이게 이렇게 뭐... 뱀처럼 또아리 튼다고. 아, 또아리 아니, 또아리가 아니라 하도 제가 엉뚱하니까 할머니가 넌 또라이냐? 그러면서 제가 지금 또아리로 집에서 막 저 키우는 파충류 막 할머니 얼굴에 얹어놓고 막 그러니까 처음엔 욕인 줄 알았는데요. 할머니가 아이돌이라고 해서 기분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아,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해놓고 미안하니까 쟤한테 아이돌 그 스타같이 너가 아주 유명하다는 거야. 할머니가 둘러댔는데 알겠습니다. 자, 며느리 고를 때 그래요. 며느리 고를 때 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요 나갔다만 오면요 맨날 저한테 은유랑 아빠가 오늘 며느리 후보 보고 왔다. 아빠 친구가 있는데 아빠 친구가 사업을 엄청 크게 하는데 너를 엄청 좋아한대. 그래서 그 집 딸이랑 결혼하면 회사를 너한테 다 물려준대. 딸이 두 명이거든? 아무나 골라. 한 명은 5살 영상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옹알이를 한대. 옹알이를 시작한대. 맨날 저한테 이래요. 그때 아빠 얼굴이 엄청 행복해 보였어요. 은유라, 옹알이를 해봤자 너하고 7살 차이밖에 안 나. 아빠하고 엄마도 7살 차이야. 지금 괜찮아요. 아, 평소에 아빠가 자주 그래요? 네. 저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결혼을 해요. 어저께 아빠가 돌잔치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고 와서 은유라, 그 집 할머니가 너를 손자 사이로 찍었어. 그 할머니 집이 인천에서 알아주는 땅 부자야. 아빠가 오늘 사돈 맺고 왔어. 이랬어요. 근데요, 저 이러다가 결혼 삐끗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은유리가 붕어빵 나오는데 좀 애 갖고 천진난만하니까 주로 할머님들하고 이제 그 아저씨들 굉장히 이뻐해가지고 제가 이런 모임 가면은 아 아들 잘 키웠다고 우리 저 사돈 맺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자식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잔하고 온 얘기를 그렇게 해준 건데 쟤는 이제 자기가 진짜로 결혼해야 되는지 알고 이제 그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아빠가 설마 너 뭐 결혼 그렇게 100번 시키겠어? 그런데 아빠 내 성격에 맞는 여자는 한 명도 없어. 너 이상형은 뭔데 그럼? 잔소리 안 하는 여자,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서 이거 집에 들어와도 뭐라고 안 하는 여자, 그리고 얼굴은 송지효 누나같이 생긴 여자. 없어. 송지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얼굴이. 그럼 아빠가 그런 며느리로 딱 찍어서 올게. 응, 그런데 아빠! 송지효 누나 성격은 닮으면 안 돼. 엄청 싸다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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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당신! 왜? 저한테 보는 사람이 나보고 50살